일본의 세계적 화학 소재 기업인 이데미츠 그룹의 오산시 연구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걸로 기대되는 가운데 오산시는 글로벌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굴지의 석유화학 소재 기업인 이데미츠 그룹의 연구센터가 오산시에 들어섰습니다. 내산미동 연구센터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오산시와 이데미츠 그룹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이데미츠 그룹은 연매출 95조 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오산 연구센터에서는 OLED라 불리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에너지와 각기에 미치아프레 미래에 向かって 絶えず 前進するという当社と 오산시의 공통する 우리의 모토 当社は 先進技術の先頭に立って 地域に貢献できる 企業を目指して努力してまいります。 이데미츠 그룹은 연구센터에 총 280억 원을 투자할 방침으로 업무 협조와 연구에 필요한 직원도 올해 말까지 최대 2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산시는 이데미츠 그룹의 한국 진출 지역이 오산이라는 것을 환영한다며 양측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첫 단독 R&D 법인 설립에 오산시를 선택해 주신 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화 도시 건립을 목표로 하는 오산시로서는 반도체 및 글로벌 기업 연계에 소중한 볼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한편 오산시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얼리얼즈의 연구센터도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첨단 기업이 하나둘씩 오산시에 유치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